네,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클래스는요, 어떤 클래스를 만들려고 하는 거냐면, 이차원 평면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X축과 Y축을 가지고 있는 이차원 평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이차원 평면상에서 X축 그 직사각형이 있는 그거를 클래스로 표현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원점의 꼭지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직사각형이 있다라고 한다면 좌상단의 좌표 여기가 원점이 되겠죠. 여기를 X축, Y축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가로 길이를 위드스, 그 다음에 세로 길이를 하이트 이렇게 해서 이네 개의 좌표 X좌표, Y좌표,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이렇게 네 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모양의 직사각형이든지 그리고 어느 위치에 있는 직사각형인지를 우리는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속성들은 이렇게 저희가 지정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지정을 했던 거고 X좌표, Y좌표의 기본값을 0으로 뒀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파라미터를 전달하지 않아도 원점을 꼭지점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직사각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 길이, 세로 길이도 특별하게 숫자를 주지 않으면 0으로 초기화를 해서 그 경우에는 뭐그 직사각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냥 점 하나가 돼버리는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없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변수를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선언하시는 방법은 self.x, 변수 이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self.x 이름, 변수 이름. 변수 이름은 뭐, x좌표, y좌표니까 굳이, 다른 변수 이름 생각할 필요 없이, 여기 있는 파라미터 이름들과 동일하게 그냥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 저장해야 되는 값은, 생성자를 호출하는 사람이 전달해준 그 X좌표의 값을 이 변수에 저장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any 메서드는 내가 가져야 되는 변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변수 이름을 self.이라고 하셔가지고 변수 이름을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값이 저장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값을 전달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로 하시면 돼요. self.y는 y라고 저장하시면 되고, self.width는 width 이렇게 저장하시면 되고요. self.height는 height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init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할 일은 이 정도면은 다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면 다 끝나는 거고요. 자, 직사각형의 넓이를 리턴하는 메서드를 만들고 싶은 건데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메서드는 첫 번째 아규먼트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무조건 셀프라고 했어요. 셀프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셀프라고 하는 게 있어야 뭘 찾아갈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찾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찾아가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로 길이, 세로 길이라고 하는 변수를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메서드의 첫 번째는 셀프고요. 자, 그 다음에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값들.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값들에는 뭐가 있어요? 꼭지점의 좌표는 필요가 없고, 가로 길이, 세로 길이만 있으면 되죠. 자, 그러면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이렇게 전달을 받아야 될까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전달을 받아야 돼요? 아니죠. 아닙니다.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쵸. 셀프가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할 일은 간단하죠. 리턴을 하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가로 길이 곱하기 내가 가지고 있는 세로 길이를 곱해주기만 하면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곱하면 그 넓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산하고 나서 계산된 결과를 리턴하겠다 라고만 하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그 메서드 안에서 셀프라고 하는 변수를 써야만 되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도 무조건 셀프가 아규먼트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둘레의 길이도 거의 비슷하겠죠? 메서드에 있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접근하기 위해서 셀프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그 셀프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이용을 하는 거죠. 셀프가 가지고 있는 가로 길이와 인드스죠. 셀프가 가지고 있는 하이트, 세로 길이를 사용해서 곱하기 2를 해주면 이게 둘레의 길이가 되겠죠. 가로 길이가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세로 길이가 두 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이게 둘레의 길이가 되겠죠. 네. 이 정도는 산수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리사이즈예요. 리사이즈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 다시 얘기하면 꼭지점에 x, y 좌표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접근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무조건 셀프. 자, 근데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W를 얘가 할 일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W를 어떻게 변경하겠다? W 더하기 얼마만큼, 그죠? DW만큼.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하이트를 하이트 원래 길이에서 DH라고 하는 크기만큼 늘려주겠다. 예. 자,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는 셀프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셀프가 다 가지고 있는데 얼마만큼 늘려줄 거냐라고 하는 가로 길이를 얼마만큼 늘려줄 거냐, 세로 길이를 얼마만큼 늘려줄 거냐라고 하는 이 정보는 셀프가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면 그런 기능을 하려면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값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값들은 무엇으로 선언을 하면 될까요? 파라미터로 선언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셀프 이외에도 DW, DH라고 하는 파라미터들이 필요한 거예요. 메서드를 만드실 때 변수가 필요한 경우, 필요하지 않은 경우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죠? 기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만 가지고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말고 추가로 다른 값들을 전달을 받아야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거에 따라서 파라미터를 더 선언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길이를 바꿔준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제가 그 마우스로 주석으로 써드리기도 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위드스를 늘려주겠다죠. 얼마만큼 DW만큼 늘려주겠다.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하이트를 늘려주겠다예요. 얼마만큼? DH만큼. 그래서 이게 그 길이를 뭐 얼마만큼씩 더 늘려주는 이런 메서드가 되는 거죠. 자, 이 메서드는 다른 메서드들과 다르게 제가 우선은 리턴하지 않는 메서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턴하지 않는 메서드로 하고요. 점심시간 질문 주신 분이 이거를 리턴하게끔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예, 그거를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센터예요. 센터는 직사각형의 중심에 x좌표와 y좌표를 리턴하자인데, 자, 요런 직사각형 생각해보세요. 요런 직사각형 생각해보시면 센터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 가운데 이렇게 해서 여기 만나는 점이 센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꼭지점에서 가로 길이에 얼마만큼 더 이동하면 될까요? 가로 길이에 절반만큼, 2분의 W만큼 이동하시면 되는 거고 Y좌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꼭지점의 좌표에서 위쪽으로 높이의 2분의 H만큼 더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꼭지점에 좌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뭐 센터 X좌표라고 할까요? 센터 X좌표를 계산을 해보시면 여기는 지워도 되겠죠? 센터 X좌표를 계산을 해보시면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꼭지점의 좌표가 있을 거고 여기다 더해주시면 되는데 무엇을 더해주시면 되냐면 위드스의 절반만큼만 더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꼭지점의 좌표에서 위드스의 절반만큼만 더했잖아요. 절반만큼만. 더하기하고 나누기가 섞였으면 누구를 먼저 계산해? 나누기를 먼저 계산하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거하고 더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산수 계산할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계산하는 그 순서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드스의 절반, 나누기 2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X좌표와 더하기를 해주고 그 최종 결과를 무슨 변수에 센터 X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항상 이 할당 연산자는 항상 가장 마지막에 그 다음에 중심의 Y좌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산이 되죠. 중심의 Y좌표는 내가 가지고 있는 Y좌표에서 더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얼마만큼 세로 길이의 절반만큼을 더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꼭지점을 어디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좌하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를 전부 다 더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꼭지점을 여기 좌상단이라고 했다면 X좌표는 더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Y좌표는 빼기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X좌표, Y좌표를 어디로 생각을 했느냐, 꼭지점의 X좌표, Y좌표를 어디로 생각했느냐에 따라서 여기 계산 공식이 달라질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계산만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계산만 한 거고 무엇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리턴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X좌표도 리턴하는 거고 Y좌표도 리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죄송합니다. 여기 하나 빠진 거 있죠? 여기 뭐 빠졌죠? 그렇죠, 셀프. 메서드에서 셀프를 쓰려면 파라미터로 셀프가 있어야 셀프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안 쓰면 셀프 못 써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리턴하는 내용인데, 리턴하는 건데요. 우리 함수를 만들 때 값을 두 개를 리턴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함수 우리 만들었던 적 있어요. 그죠? 뭐,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을 같이 리턴하는 함수를 만든다거나 이런 거 제 기억에는 한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리턴을 하면서 센터 x, 콤마 센터 y 이렇게 하시면 두 개의 값을 한 번에 리턴을 하는 거예요. x 좌표와 y 좌표를 한 번에 리턴을 하는 거죠. 사실은 정확 엄밀하게는 이게 뭐냐면 튜플을 리턴을 하는 거예요.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튜플을 리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렇게 하시면 완성이 돼요. 여기까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init은 생성자에서 호출되는 메서드고요. init이 해야 될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들이 무엇이 있느냐. 직사각형의 프로퍼티는 꼭지점의 x좌표, y좌표와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고 그 선언된 변수에 값을 저장을 해주시는 게 init 메서드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파라미터를 선언을 해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기능들입니다. 메서드들은 항상 첫 번째 셀프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갖습니다. 네. 셀프라고만 선언을 해주시면 메서드 내부에서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여기서는 직사각형 객체죠. 직사각형 객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 프로퍼티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 길이, 세로 길이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X좌표, Y좌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기서 셀프를 사용을 하시려면. 그래서 넓이,
둘레의 길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길이를 변경하는 메서드인데, 길이를 변경하는 메서드에서는 셀프 이외에도 다른 값들이 더 필요했죠. 얼마만큼 증가시킬, 변경할 거냐, 얼마만큼 변경할 거냐 라고 하는 값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메서드에서는 셀프 이외에도 파라미터를 선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파라미터 값을 가지고서 하고 싶은 기능들을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하고 싶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width 더하기 dw, height 더하기 dw 이런 기능들을 하는 게 resize가 하는 그런 일이죠. 네, 마지막으로 center. 센터는 이렇게 요거 연습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함수를 만드는 것과 메서드를 만드는 게 큰 차이가 없다. 셀프라고 하는 파라미터 들어가는 거 이외에는 큰 차이가 없고, 셀프라는 파라미터가 들어가는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다. 함수와 마찬가지로 리턴 값을 하나만 가질 수도 있고, 리턴 값이 없을 수도 있고, 리턴 값이 두 개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자, 그럼 실행을 해야 되겠죠. 네, 클래스 코드가 완성이 됐으면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진 클래스 코드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사용을. 그럼 어떻게 사용을 하셔야 되느냐. 그러니까 테스트 코드를 만드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테스트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감이 오셔야 되고요. 그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직사각형, 렉탱글들을 만들어 보시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직사각형들을 만들어 보고 여기서 그 구현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메서드들을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거를 하나씩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첫 번째 이런 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떤 사각형을 만들어 보냐면 꼭지점의 좌표가 원점이고 가로 길이는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3하고 4라고 할까요? 가로를 4, 세로가 3. 인 사인 직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수 이름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첫 번째 사각형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사각형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생성을 해야 되는 거니까 무엇으로 추려주면 돼요? 생성자, 컨스트럭터를 호출해 주시면 됩니다. 컨스트럭터는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하죠. 자, 이렇게 렉탱글 딱 하니까 힌트로 뭘 보여줘요? init 하고 보여주죠. init. 그리고 x, y, width, height를 주면 돼요. 자, 우리는 꼭지점의 좌표는 변경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디폴트 값 그대로 주시면 되고요. 그럼 width하고 height만 주면 되시죠?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어떤 사각형, 어떤 직사각형이에요? 포지셔널 방식입니까? 키워드 방식입니까? 포지셔널 방식이니까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죠. 순서대로 전달되는 거니까 3은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와라. 3이라고 하는 값은 x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지점에 x좌표가 3이 되는 거고 두 번째 4는 y에 전달이 되는 거니까 꼭지점에 y좌표가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width와 height는 기본값이 되는 거죠. 기본값.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3하고 4를 포지셔널 방식으로는 못하는 거죠. 아니면 앞에다가 0, 0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써주거나 써주면 포지셔널 방식으로 전달할 수가 있는 거지만 귀찮아서 이거 안 쓰겠다라고 하면 3, 4는 그 포지셔널 방식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만? 키워드 방식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조금 기다리면 믿었어요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하이트 이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하면 그 X좌표, Y좌표로는 디폴트 아규먼트를 그대로 사용하고 0,0이라고 00이라고 하는 디폴트 아규먼트를 그대로 사용하고 위드스하고 하이트만 넘겨주는 그런 직사각형이 되는 거죠. 그런 직사각형이 되는 거고 정말로 그런지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정말로 그런지 포매티드 스트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ct 1번 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x는 x좌표 그 다음에 y는 해서 y좌표 w는 해서 위드스 h는 하고서 y좌표 세로 길이 이렇게 하면 직사각형 1번이 꼭지점이 뭐고 위드스와 하이트는 뭔지 대략 파악이 되겠죠. 문자만 보면 여기 뭐라고 쓰면 될까요? 첫 번째 중괄호 안에는 rect 1점 맞아요. rect 1점 x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rect 1점 y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rect 1점 그렇죠. width예요. 변수 이름은 우리가 위드스라고 만들었으니까 W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출력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W라고 했었던 거고 얘가 가지고 있는 변수 이름은 뭐냐면 셀프가 가지고 있는 변수 이름이에요. 셀프가 가지고 있는 변수 이름을 그대로 써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위드스라고 쓰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rect 1번.height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실행해 보시면 원하는 대로 만들어졌죠. 꼭지점에 X좌표, Y좌표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그 메모리 그림을 다시 한 번만 그려봐 드릴게요.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여기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는 내용은 생성자가 하는 역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무엇을 하겠다?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하겠다. 이 메모리가 몇 번지가 될지는 그거는 생성자만이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번지라고 할까요? 그래서 메모리 공간을 찾아가서 비어있는 메모리를 찾아서 얘가 무슨 일을 하냐면 init 메서드, 그 다음에는 init 메서드가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달해준 값들이나 혹은 디폴트 값들을 가지고서 그 메모리 위치에 변수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 만든 변수가 x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던 거고 여기에서는 x값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0이라고 하는 값이 디폴트 값이 사용이 된 거고요. y도 마찬가지로 디폴트 값이 사용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 길이는 여기서 전달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 그리고 세로 길이도 전달해준 값이 사용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라인에서 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라인 프린트를 한 거는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이제 결과가 있죠. 이렇게 생성자가 호출한 다음에 그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를 rect 1번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한 거예요. 이 과정은 뭐냐면 오전에도 설명드렸듯이 rect 1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이게 rect 1번 이럴까요? 여기에 무엇을 저장해 주냐면 아까 그 이런 변수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비어있는 메모리를 찾았다라고 했잖아요. 그 비어있는 메모리 주소값만 이렇게 딱 저장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이 주소값으로 여기를 찾아갈 수가 있게 되니까. 그래서 요 과정까지가 일어난 겁니다. 저장했다라고 하는 거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인에서는 무슨 일을 했냐면, 제일 처음에 rect 1번을 찾아요. 변수를 찾죠. rect 1번은 이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주소값이 있어요. 근데 뒤에 점이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주소값으로 찾아가라예요. 이게 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점은 그 객체를 찾아가는 연산자다라고 해서 참조 연산자, 레퍼런스 오퍼레이터라고 부르고요. 그 주소값을 찾아가 보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X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그 변수의 값을 이 자리에 출력을 한 거예요.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Rect라고 하는 변수는 주소값을 가지고 있고 점 주소값으로 메모리를 찾아갔고 찾아가 보면 거기에는 Y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을 출력을 한 거죠. Width와 Height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이렇게 했고요. 만약에 하나만 더 만들어 보죠. 만약에 꼭지점의 좌표가 이번에는 뭐 1,1이라고 할까요? 2고 가로 세로 길이가 이번에는 반대로 4,3 직사각형 이런 거를 만들어 보겠다. Rect 2번이라고 할까요? Rect 2번. 그럼 만드시는 방법은 똑같을 거예요. Rectangle. 자, 이제는 X축, Y축이 X좌표, Y좌표가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다 넣어주셔야 돼요. 저는 키워드 방식으로 그 함수나 메서드,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이거는 개인적인, 오로지 저의 선호예요. 좀 코드가 좀 길어지긴 하지만, 내가 전달하는 값이 어떤 변수에 들어가는지를 이렇게 확실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쓰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하다면 포지셔널과 키워드가 둘 다 가능한 경우에는 뭐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Y, 그다음 Y도 1이고 그 다음에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힌트를 줘요. 아니면 전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파라미터 이름 이렇게 하면 위쪽에 나오기는 하는데 너무 힘들구나. W 한 글자만 쓰고 조금만 기다리면 얘가 나와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가로 길이 4 그다음에 하이트 이렇게 나오면 3. 그래서 그 자동 완성 여기에 들어갈 단어가 뭔지를 주피터 노트북이 자동 완성으로 보여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자동 완성으로 보여주니까 뭐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다 타이핑을 안 하셔도 오타 나지 않게 코딩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 코드만 보고서도 얘가 뭔지 확실하잖아요. 직사각형인데 X는 1이고 Y는 1이고 가로 4고 세로 3이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파라미터 이름 없이 뭐 1, 1, 4, 3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저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출력을 해볼게요. Formatted String Rect 2번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해서 X는 뭐고 Y는 뭐고 그 다음에 W는 뭐고 Z는 Height는 뭐고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을 이런 모양으로 이런 포맷으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출력할 거는 두 번째로 만든 직사각형을 출력을 하실 거기 때문에 Rect 2번 Rect 2번이라고 하시고 점 X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Rect 2번 점 Y라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Rect 2번 점 Width 마찬가지로 Rect 2번 점 Height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죠. 꼭지점은 1,1 그 다음에 가로 4 세로 3인 직사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똑같은 얘기지만 한 번 더 들어주세요. 네. 자, 생성자를 호출을 했어요. 생성자를 호출을 했으면 비어있는 메모리 공간을 찾아요. 그래서 비어있는 메모리
메모리 공간의 주소값을 알고 있죠. 생성자는 얘를 알고 있어요. 얘가 셀프예요. 이 주소값이 주소값이 셀프가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 전달한 이 값들 1, 1, 4, 3 이라고 하는 이런 값들을 가지고서 init 메서드가 하는 일들을 해요. init 메서드는 이 주소에다가 이 위치에다가 변수를 만들어서 값을 저장을 해요. 전달한 값 그대로 저장을 하죠. 4, 그 다음에 h는 3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결과가 rect2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돼요. rect2라고 하는 변수가 이제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여기에는 뭐가 저장이 되냐면, 아까 이 변수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찾았었던 그 메모리의 주소값이 저장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line2에서 일어난 일이었었고요. 일어난 일이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인, 라인 3에서 출력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rect2를 찾았어요. rect2에는 주소값이 저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점, 그 주소값으로 메모리를 찾아갔어요. 거기에는 rect1번과 마찬가지로 x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x가 저장하는 값이 다르죠. 1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같은 주소값에 rect2가 가지고 있는 주소값으로 점 reference 찾아가서 거기서 가지고 있는 y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출력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width와 height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출력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생성자까지만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 우리 뭐부터 연습, 뭐부터 볼까요? area 볼까요? 면적 볼게요. 면적, 둘레의 길이, 뭐 resize, center 이런 거 보면 되겠죠? 이런 거 보면 될 텐데. 네. rect 1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rect 1번으로 가로 길이 3, 세로 길이 4. 그러면 넓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3, 4, 12.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럼 rect 1번에서 무엇을 구해주세요?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메서드를 보니까 넓이를 리턴한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전달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죠. 네, 클래스를 만들 때는 셀프가 있었지만 셀프는 우리가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셀프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rect 1번이 가지고 있어요. 얘가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니까 메서드를 호출할 때 이 주소값이 셀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rect 1번이라고 하는 변수, 그 다음에 rect 2번이라고 하는 이 변수, 얘네들이 전부 다 메모리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거고 메서드를 호출할 때 그 메서드의 셀프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얘네들 이 주소값인 거예요. 이 주소값. 그래서 앞에 뭐가 필요하다? 주어 역할을 하는 변수가 필요하다. 인스턴스 변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12가 나오면 돼요. 12. 맞죠? 하필이면 여기도 제가 그 같은 넓이로 해버렸네요. 다르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뭐 10씩 더하죠. 그러니까 뭐 40, 여기 30 이렇게. 여기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실행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rect 2번, rect 2번의 area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는 1200이 되겠죠. 40 곱하기 30이니까 1200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똑같은 코드죠. 직사각형 찾아가서 넓이 구해주세요. 직사각형 찾아가서 넓이 구해주세요. 그런데 찾아가는 직사각형이 다른 거죠. 첫 번째 코드에서는 rect 1번이라고 하는 직사각형을 찾아가서 rect 1번이 가지고 있는 width와 height를 가지고서 넓이를 계산하니까 12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rect 2번이라고 하는 직사각형을 찾아가서 rect 2번이 가지고 있는 가로 세로 길이를 가지고서
넓이를 계산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메서드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러니까 예, 객체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객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 성적 처리할 때 국어, 영어, 수학이라는 것과 총점 계산하는 그 함수를 합쳐버린 그게 바로 이런 클래스인 거죠. 클래스인 겁니다. 둘레의 길이는 그냥 렉트 1번만 가지고 할게요. 렉트 2번도 잘 될 테니까. 예, 페리 리터. 이렇게 하면 이거 함수 호출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함수 호출 아니에요. 실행은 됩니다. 뭐라고 나와요? 메서드라고 나와요. 그죠? 메서드. 누구의 메서드라고 되어 있어요? 렉탱글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점 가지고 있는 페리미터 메서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해석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바운드 안에 들어가 있는 메서드다. 어디에 들어 있는? 렉탱글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들어 있는 메서드다. 그리고 뒤에 페리미터가 그 메서드 이름. 그래서 이거는 메서드 호출이 아니고 이렇게 괄호를 써주셔야 이게 메서드 호출이에요. 3 더하기 4면 7이죠. 그 두 개가 있으니까 14. 아주 맞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중심 잡혀 먼저 하겠습니다. 리사이즈 조금 나중에 하고요. 이거 조금 나중에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 센터, 중심 잡혀. 자, 이런 직사각형이에요. 원점에서 자, 여기가 0이에요. 원점에서 가로 길이가 3이었고 세로 길이가 4였어요. 그럼 여기 중간은 여기 얼마예요? 1.5랑 2.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게 센터예요. 자, 그럼 센터가 제대로 나오는지 보면 렉트 1번 점 센터라고 호출을 해 주시면 원하는 결과가 나왔죠. 출력 결과를 보면 출력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괄호가 있고 괄호 안에 숫자, 쉼표, 숫자 이렇게 나와있죠. 이거 뭐예요? 튜플이라고 우리가 불렀죠. 튜플입니다. 튜플이에요. 그러니까 함수나 메서드가 두 개 이상의 값을 리턴하는 경우에 그 리턴 값은 튜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튜플이라고. 복습 좀 할까요? 네. 자, 이 리턴 값을 만약에 저장한다. 리턴 값을 저장한다라고 하시면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변수를 하나만 선언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해보면 되겠죠? 네, 해보면 되겠죠? 해보죠. 안 되면 에러가 나겠죠? 네. 그죠? 이건 뭐냐면 얘가 두 개를 리턴했는데 그 두 개를 뭘로 전달받겠다? 변수 하나에 전달받았으니까 원소 두 개를 가지고 있는 튜플. 튜플 자체는 하나잖아요. 그죠? 이건 튜플로 전달을 받겠다라는 그런 뜻이고 튜플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그죠? 튜플의 원소가 두 개면 변수를 두 개를 선언하면 된다. 이게 튜플 디컴포지션. 디컴포지션. 그러면은 또 한 가지 방법은 리턴해 주는 값을 저장해 줄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변수를 두 개 선언하는 거예요. 두 개 선언하는 이유는 우리가 리턴 값에 튜플이 원소를 두 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변수를 두 개를 선언하는 거고요. 만약에 리턴 값에 튜플이 원소를 세 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변수도 세 개를 선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소 개수만큼 튜플의 원소 개수만큼 변수를 선언하셔서 이렇게 하셔도 똑같이 나오죠. 자, 이번에는 하나 출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씩 출력을 했기 때문에 괄호를 묶이지 않고 첫 번째 출력한 게 1.5, 그 다음에 두 번째 출력하는 게 2.0, 그 사이에 공백 하나만 들어간 거예요. 공백 하나만. 네, 둘 다 리턴 값을 저장하시는 방법이 둘 다 가능한 겁니다. 둘 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용어를 사용했었어요. 튜플 디컴
포지션 분해. 튜플을 튜플이나 리스트를 그 원소의 개수만큼 변수를 선언해서 원소들을 분해한다. 이게 디컴포지션. 이렇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안 되는 거 있어요? 네, 안 되는 건 제가 가서 봐드릴게요. 가서 봐드리고. 또 질문.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15분 정도 쉬었다가 40분에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다른 분 먼저 질문 봐드리고 미니 씨도 질문 봐드릴게요.